마지막으로 단단은 신월삼동 주민공모사업 지원으로 신산마을 골목기록가들 7명이 모여 오랜 시간을 품은 신월삼동 도시재생구역의 골목과 사람을 기록한 골목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쓰러져가는 대문으로 제가 대표 사진으로 뽑은 건데요. 저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습을 건물이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모습부터 세월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무너져가는 모습이 저의 시간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